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고 나서 현대차에서 미국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투자하면서 수혜 종목으로 유일 로보틱스가 어제 급등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약간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 분은 역시 정책 수혜 업종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자, 그런데 실제로 수주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하고 나가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유일 로보틱스 오늘 더 올라갈지 멈출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DB금융투자 잠실센터의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유일 로보틱스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유일 로보틱스가 뭐 주말 사이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일단은 김병수 PB님이 좀 더 갈 거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살짝 빠지면서 한 24%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뭐 당장 오늘 더 갈 거다라기보다는 정책 수혜 업종이기 때문에 순환매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네.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산업용 로봇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까지도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종목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화 시스템이 한 70% 그리고 로봇에서 한 22% 등으로 매출이 구성되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면서 현대차에서 25년까지 5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되면서 로봇 업종도 많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특히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LG, 그리고 현대차, 기아 등의 1차 벤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업종이 뭔가 투자가 이어질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빠지면서 마무리된 네. 모습일 수 있는데 로봇 수요가 굉장히 다양화가 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다관절 로봇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다관절 로봇 등으로 시장 확대를 충분히 기대하는 종목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 네. 특히 글로벌 자동화 시장에서는 연평균 9%가량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외국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자동화 시장, 특히 로봇 시장 쪽에서는 충분히 발달이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20% 이상 증가한 한 400억 원까지 기록이 될 것 같고 영업이익 또한 18%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물론 어제 좀 상한가까지 기록하게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특히 순환매 돌아가면서 정책 수혜 업종이 아마 순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장세가 아마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고 계시다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한 번쯤 다시 한번 투자해볼 만한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정책 수혜 업종으로 이제 순환매 돌면서 차례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자,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은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된다라는 쪽이시네요. 네, 제가 항상 그렇죠, 뭐. 네. 그래서 또 유일 로보틱스를 바라보면서 네. 어제. 현대차 그룹의 투자 얘기가 많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현대차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어제 거의 뭐 대기업들의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 쏟아졌죠. 그럴까요? 예, 삼성도 그러고 한화도 우주항공 관련된 쪽에서 38조? 네, 롯데도 이제 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어제는 하다하다 뭐 어떤 또 일진 머트리얼즈 인수 얘기까지 나오면서 예, 지금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대기업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투자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이런 어떤 스마트 공장, 그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깔면서 같이 투자가 들어갈 게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 미래지향적인 입장 쪽에서 주가가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테마는 스마트 팩토리였습니다. 네. 네, 특히 스마트 팩토리가 왜 중요하냐라고 봤었을 때 이런 또 인플레이션 시대의 또 다른 돌파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그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 공장 효율성도 높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강한 테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은 보여지는데 하지만 지금 유일 로보틱스를 보면서 다 좋긴 좋은데 지금 나오고 있는 앞으로의 이제 전망만큼 충분히 수주를 이어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로봇 관련된 쪽도 뭐 토탈 로봇 솔루션에 뭐 주력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직교 로봇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통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선형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네. 로봇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협동 로봇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사이좋게 협동 로봇도 협동한다 네. 이런 쪽이고 다관절 로봇 이런 쪽도 나오는데 이를 활용해서 이제 솔루션까지 확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뭐 사출 주변 기기까지 들어오고 오토 피팅 시스템, 냉각 시스템 이런 게 모두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될 일괄 라인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강점을 키워가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올해 매출 전망치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44억, 37% 늘어난다고 그래서 아, 성장은 하는구나. 그런데 절대 규모가 44억, 그런데 시총이 2,100억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이를 미리 반영하면서 좀 비싸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의 스토리 아니면 이 이상으로 보여주는 걸 확인이 돼야 그에 따라서 지금 가격 대비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로봇 관련해서 또 스마트 팩토리와 연관해서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은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조금 더 이 수주가 실제로 확인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오늘 어떻게 유일 로보틱스가 움직일지 한번 잘 시청자 여러분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